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계모의 구박을 받던 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올라간 딸. 옛날 옛적 어느 동지섯 딸, 계모가 전처가 낳은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참나물 캐와. 딸은 깜짝 놀랐어요. 동지섯 딸에 참나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딸은 말문이 막혔지만 계모의 기세에 눌려 말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참나물을 먹어야 살것 같다. 계모는 3폭짜리 보자기를 주면서 가득 채워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딸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무작정 산길을 올라갔어요. 산의 호랑이도 무서웠고 매섭게 불어대는 칼바람도 겁났지만 집에 있는 계모가 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일 반이라고 생각한 딸은 점점 더 깊은 산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천지가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렴풋하게 나오는 불빛을 쫓아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딸은 다급하게 외치자 한 총각이 나왔습니다. 짐승 한 마리 살지 못하는 곳에 웬 사람이냐? 총각은 딸이 사람인지 여우인지 의심했습니다. 딸이 여우인가 싶어서 주문을 외쳤지만 사람인 딸에게 그 주문이 통할 리 없었지요. 그제야 총각은 안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딸이 지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따리를 들고 가시오. 총각은 참나물이 한가득 들어있는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딸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모는 딸이 참나물을 구해 돌아오자 놀라우면서도 괘씸했습니다. 동지섯 딸의 참나물을 구해오다니. 계모는 딸이 어렵게 구해온 참나물을 이웃 사람에게 나눠져 버리고서는 다시 참나물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을 쫓아 총각의 집을 찾아갔지요. 총각은 다신 오지 말라고 하고서는 참나물을 내놓았습니다. 한시름을 놓던 딸은 총각의 방에 걸린 보따리들을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저건 무슨 볍씨인가요? 이쪽 볍씨는 죽은 사람 옆에 놓으면 숨이 터지고, 이쪽은 피가 생기는 거고, 이쪽은 살이 생기는 거고. 총각은 조목조목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딸은 뒤늦은 후회를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좀더 일찍 이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계모의 구박이 심해질수록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딸은 참나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에 갈 곳은 집밖에 없었지요. 계모는 집으로 돌아온 딸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어요. 이번에도 계모는 참나물을 아낌없이 먹더니 다시 구해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총각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도 오갈 데 없는 신세의 딸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동지섯 딸 어디에서 참나물을 구해오는 거야? 궁금하기 짝이 없는 계모가 딸의 뒤를 밟았습니다. 계모는 딸이 건장한 남자에게
참나무를 받아드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것이 남자와? 딸은 참나무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계모는 총각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계모는 총각을 급습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없애는데 방해가 된다면 남자라도 거뜬히 죽일 힘이 솟아났지요. 계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참나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참나무를 찾아 총각의 집으로 갔어요. 계세요? 집에 어디에도 총각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딸이 방문을 열자 총각이 죽어 있었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던 딸은 총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피와 살을 새로 만드는 벽시. 그 벽시라면 총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급하게 보따리를 풀어 벽시를 총각의 코에 갖다 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총각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딸이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며 천상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총각은 천상의 사람이었어요. 총각은 천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어.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 한쪽에 무지개가 떴을 때 총각은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총각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가 영원한 행복을 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며느리 덕분 집.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큰 집과 작은 집이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큰 집은 부자였지만 작은 집은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형의 논들 가운데 있는 조그만 논이 전부였으니 소득이 형편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집의 가장인 동생이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 며느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 된 도리로 환갑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가진 돈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갑날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결심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환갑잔치를 열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잔치는 무슨 잔치냐. 나는 잔치 따위 필요 없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작은 집 며느리는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 환갑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생 집의 사정을 잘 아는 형님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겠어? 큰 아버지의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효도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는 말이다. 대책은 있니? 큰 집 논 가운데 있는 저희 땅을 팔까 해요. 큰 아버지는 솔깃했지만 조카 며느리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땅이니 잘 생각해 보렴. 수차례 생각한 일이에요. 큰 아버지에게 오늘 떼고 온 작은 집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구렁이 한 마리를 구해오세요. 며칠 뒤 남편이 구렁이를 구해오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궁금해하자 식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일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큰아버님께 우리 논을 사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이 없으면 당장 양식은 어쩌려고?
형님이 사신다고 하실까? 큰아버지가 좋다고 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다시 큰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의논을 했고 그 논을 팔고 어떻게 먹고 사려고 그래? 그건 나중에 생각하려고요.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당장 팔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큰아버지는 당장 계약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가족끼리 비싸게 팔 수 없으니 양삭과 돈을 조금만 주세요. 작은 집 며느리는 큰아버지가 내준 볕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 옆에 쌓았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다가오자 동생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큰아버지가 왔어요. 동생, 생일 축하하네. 한참을 놀던 큰아버지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구렁이가 든 괴를 들고 화장실 앞으로 갔어요. 구렁아, 너는 부자 운을 가지고 있다지? 큰 집을 부자로 만든 게 너인데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집도 부자가 되겠다. 화장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큰아버지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이대로 있다가 망할 수는 없다. 며칠 후 큰아버지는 조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잔치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볕단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지.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머뭇거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큰아버지가 다그치며 말했어요. 구렁이를 나한테 팔아라. 조카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팔아, 거하게 쳐줄 테니. 며느리는 이제 본심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천성만석이라도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큰 아버님이 부탁을 하시니 가격은 알아서 주세요. 큰아버지는 조카 며느리의 알아서 달라는 말에 난감해졌습니다. 200마지기면 되겠어? 저야 뭐 아무리 적게 주셔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주시는 대로 해야지요. 구렁이는 저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조카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 자리에서 땅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땅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어요. 오늘부터 저희 부자가 됐어요. 이후 작은 집은 며느리가 들고 온 땅문서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형과 아우의 팔진미.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잘 살았지만 아우는 죽도 먹지 못하는 처지였어요. 형은 동생의 힘든 사정을 전혀 몰랐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는 타령밖에 없었지요. 동생, 팔진미가 맛이 좋다던데 어디서 구하는지 아는가? 팔진미요? 갈비도 맛없고 흰쌀밥도 질려. 동생은 배고파 우는 자식들을 떠올리면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팔진미를 구할 수 있어? 형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던 동생이 말했어요. 그건 제가 구할 수 있어요. 형은 동생을 앞세우고 팔진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야, 어디? 조급한 마음에 형이 물었어요. 저기 저쪽 산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팔진미를 구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동생이 앞서서 산을 올라갔어요. 동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무 지게를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올랐습니다. 반면 형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어이, 동생, 좀 쉬어가. 예, 팔찌미는 어디 있는 거야? 아직 좀 더 가야 해요. 더 올라가세요. 동생은 길을 재촉했지만 형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팔찌미까지.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형은 팔찌미 타령을 괜히 했다 싶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힘이 드는데 날까지 더우니 배까지 고파왔어요. 동생, 배가 고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요? 동생은 이제 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삼베 수건을 건넸습니다. 땀이나 닦으라고 건네는 듯 싶었어요. 삼베 수건을 건네받은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도 온기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형님, 이거라도 잡수세요. 삼베 수건에 코를 대어보니 구수한 냄새가 오장육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삼베 수건을 벗기는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지요. 마침내 그 안에 든 보리밥이 눈에 들어오자 형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동생,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맛있는 음식 앞에서 흥분한 형의 목소리가 높아질 무렵 동생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게 바로 제가 말한 팔찌미예요. 그 순간 형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팔찌미라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을 생각했거든요. 산에 오르면서 고비가 생길 때마다 팔찌미를 먹을 기대에 부풀었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쌀밥도 맛없다고 투덜거렸는데 보리밥이 이렇게나 맛있다니. 형은 그제야 동생의 고달픈 삶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에게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밥맛이 없다고만 투덜거렸으니. 다행스럽게도 형은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고방을 열어 동생에게 곡식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요. 동생은 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둘 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세 명의 부인을 얻은 남자. 옛날 옛적에 손자와 할아버지가 길을 나섰습니다. 손자를 장가 보내러 가는 길이었지요. 잠시 쉬어가자. 잠에 빠진 할아버지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울 수 없는 손자는 속수무책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처녀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놀란 손자가 뛰어가 처녀를 구해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 나이 많은 영감한테 시집 보내려고 해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살리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당신 겁니다. 혼례를 치르러 가던 손자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깨어나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쩔 수 없다. 같이 가자. 손자는 처녀를 데리고 처가를 찾아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두 명의 신부를 데리고 온 아들을 보고 놀란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어느 쪽이 신부냐?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더니 신랑을 쫓아내 버렸어요. 오갈 데 없어진 신랑은 강가에 앉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 꽃가마가 지나가는 듯 하더니 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가마에서 아리따운 색시가 내리더니 난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놀란 신랑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와서 쫓겨났는데 세 명이라니. 신랑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는 못 맞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처녀가 물에 뛰어들자 신랑은 어쩔 수 없이 또 처녀를 구하게 되었어요. 알았소, 알았다고. 결국 신랑은 새 여자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오자 아버지는 기절 초풍할 지경이었지요.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쫓아냈다가 여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어쩌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아들 팔자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새 며느리들은 사이좋게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새 며느리가 생긴 집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훗날 삼정승 육판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의상 대사 이야기. 옛날 신라시대 왕족이었던 의상 대사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26살이 된 의상 대사는 불교에 큰 뜻을 품고 원효 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나라를 거쳐 불교가 생겨난 인도까지 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았지만 주변에 마땅한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움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의상과 원효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움집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복에 자네 가지고 있는 물이 있나? 먼 길을 떠나왔더니 목이 마르구만. 나도 목이 말라 잠에서 깨었네. 물을 찾아보니 내 옆에 고여있는 물이 있었네. 그것을 마시게나. 원효는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의상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물이 꿀맛이로구나. 둘은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자다가 깬 의상과 원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움집이 아닌 더럽고 낡은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지요. 주위에는 해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밤에 마신 꿀맛 같던 물은 해골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골 속에 담겨 있던 더러운 물을 마시다니. 놀란 의상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원효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게다가 기쁜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이 지나 마침내 원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신 물은 정말 달고 맛있었지. 어젯밤에 물을 꿀맛이라 여기며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으나 같은 물인데도 해골에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럽기 그지없구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거늘. 오직 내 마음 외에 무슨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깨달았으니 당나라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네.
원효의 말은 즉 마음이 있어야 온갖 사물과 형상을 인식하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효는 인도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의상은 포기하지 않고 홀로 당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699년에 중국에 도착한 의상은 동주라는 곳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아름다운 선녀, 선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으로 병을 얻게 되어 의상은 치료를 받았고 선묘는 그런 의상에게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의상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시면 안 될 터인데 내가 정성껏 돌봐드려 건강을 되찾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선묘는 밤낮으로 의상 옆을 지키며 병이 낫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묘의 지극한 간호로 며칠 지나지 않아 의상은 병이 씻은 듯 나아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었지요. 의상은 적산에 있는 법화원으로 옮겨 머물게 되었습니다. 의상이 아침 저녁으로 탁발하는 모습을 선묘는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선묘는 의상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닐 거야. 하지만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인 줄은 알지만 내 마음을 말해야겠구나. 결국 어느 날 선묘는 의상이 절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상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선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 스님을 매일 바라보기만 하다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른 여인네 같았으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 내색하지 않았을 텐데 선묘는 직접 의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의상은 선묘가 자신을 정성스레 돌보아 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행동을 통해 선묘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선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불교의 뜻을 둔 승려로서 여인네를 마음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마음에 둠은 물론이요. 나를 마음에 두게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어떻게든 선묘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겠구나. 의상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선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를 한 사람이오. 세속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오.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의상은 그때부터 선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의 법에 따라 제자로 삼고 그에 따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집을 떠나 가까운 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선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의상의 뜻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감추고 의상이 떠나기 전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을런지요. 네, 말씀해 보시지요. 선묘낭자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소녀의 집을 떠나게 되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부탁드리옵건데 나중에 신라로 돌아가신다면 그 길에 다시 한번 들려주고 가세요. 그러한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리지요. 제가 이 집에서 선묘낭자의 아버님께 입은 은혜와 지난날 제가 몸이 좋지 않았을 때
돌보아 주신 낭자의 정성이 그 어느 것보다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꼭 들리어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의상은 섬유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고 섬유의 집을 나섰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떠나 지엄대사의 제자로 들어가 10년간 불교의 법을 배웠지요. 지엄대사는 의상에게 신라로 돌아가면 널리 불교를 알릴 것을 부탁하고 의상은 이제 배운 것을 알리기 위해 신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상은 예전에 섬유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신라로 가는 배를 타기 전 섬유의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섬유는 때마침 집에 있지 않았답니다. 섬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의상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항구로 와서 배를 탔습니다. 의상이 다녀갔다는 것을 뒤늦게 안 선묘는 그동안 정성 들여 손수 지은 옷을 들고 바닷가로 뛰어갔지요. 하지만 이미 의상이 탄 배는 항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의상 스님을 위해 특별히 지은 옷입니다. 의상 스님은 제 마음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만 이 옷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선묘는 옷을 들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의상에게 옷이 무사히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를 향하여 던졌습니다. 때마침 큰 바람이 불어 놀랍게도 옷은 무사히 의상의 품속으로 떨어졌지요. 선묘는 항상 부처님께 의상이 득도를 하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의상이 떠나자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며 용이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바다에 몸을 던졌답니다. 하늘이 이에 감동하여 선묘는 용이 되었어요. 선묘는 용이 되어서도 의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였지요. 배를 위협하는 위험들로부터 배를 보호하며 선묘는 의상의 배를 무사히 신라까지 도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상은 뜻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 덕분에 안전하게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상은 중국에서 돌아온 한 상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묘낭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선묘낭자? 아, 이 법복을 만들어주신 분이지요. 그분이 대사께서 떠나신 이후 바다에 몸을 던진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때서야 의상은 용이 된 선묘의 보살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의상은 스승이었던 지엄대사의 가르침을 따라 불교를 신라 각지에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낙산사를 세우고 태백산 근처에 새로운 절을 세우려 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절을 짓고 살고 있는 다른 종파의 스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반발했고 의상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의상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용이 되어 의상을 지켜보고 있던 선묘는 의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 모습을 드러내어 3일 동안 공중에 머물면서 반대하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던 이들은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새 절을 짓는 데 협조를 하게 되었어요. 의상을 사랑하고 지켜주려 한 섬유의 넋이 용이 되어 의상을 보호하는 수호용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섬유는 새 절이 안전하게 지어지게 되자 바위가 되어 땅에 내려앉았는데 그 바위를 부석이라 하고
섬묘의 도움으로 지어진 절의 이름을 부석사라고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만든 가장 오래된 건물인 무량수정과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한 곳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석사에는 1300년 전 의상의 선묘낭자의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삼천궁녀와 낙화암. 백제의 왕 가운데 31대 왕인 의자왕의 이야기입니다. 무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의자왕은 어렸을 때 용감하고 씩씩하였으며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정성껏 효도를 다하고 형제간에도 사이좋게 지냈지요. 그래서 그 당시 백제인들은 그를 동쪽 지방의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 해동증자라고 불렀습니다. 의자왕은 640년에 아버지 무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자주 돌아보고 죄수를 많이 풀어주는 등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지요.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나라를 강하게 한 의자왕은 다른 어느 왕보다도 세차게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왕이 가진 권력이 안정되고 신라와의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이기게 되자 의자왕은 점점 스스로 만족해하고 이를 귀찮아하며 편안해지려고만 했대요. 특히 왕이 된 지 15년이 됐을 정도부터는 술과 여자에만 정신을 쏟고 나라의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만 챙기는 나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의자왕이 노는 일에만 신경을 쓸수록 신하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백성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은 이런 백성들을 강제로 모아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놀고 먹기만 좋아하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백제 말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은 바로 백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는 점점 나라의 힘을 잃어갔고 사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은 서로 갈라서서 싸우는 통에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하는데도 변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했지요. 당나라 군사인 소정방이 이끄는 10만 군사가 강길을 따라 백제를 공격해왔고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군사 역시 육지를 통해 백제의 성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에 진을 치고 신라군도 탄현을 넘어섰다 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적을 막느냐는 문제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의자왕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의자왕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개백 장군이었지요. 신 개백을 보내주십시오. 오, 장군이 있는 것을 몰랐구려. 이제 우리 백제의 운명은 장군의 손에 달려있소이다. 의자왕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백 장군이 거느린 군사는 겨우 5천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백은 황산벌에서 신라공과 맞서 싸웠으나 수가 부족하여 지고 말았습니다. 신라군은 소보리성을 향해 총 공격을 하였고 때를 같이하여 당나라 군사들은 백강 어귀에서 패하자 상륙 작전으로 감행하여 30만 대군으로 물 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순간이 오고 말았어요. 의자왕은 친히 군대를 지휘하여 모두 나아가 싸우라고 명하였지요. 백제의 군사들은 어명을 받들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백제군은 1만여 명이나 죽어가며 최후의 싸움을 벌였으나 워낙 수가 모자라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의자왕은 한탄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아, 중신들의 말을 들을 것을 이 나라는 이제 끝이란 말인가.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어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결국 의자왕은 첫째 아들 효와 함께 웅진성으로 피하고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싸웠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웅진성으로 도망갔던 의자왕도 아들 효와 함께 소장방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백제가 망하여 끝나던 날 왕은 도망을 가버리고 군사들도 전쟁터로 내몰리자 궁에 남은 궁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벌써 당나라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럼 우리 이대로 앉아서 죽는 거야? 궁녀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적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 우리의 지아비는 임금 한 분뿐이셔. 우리 깨끗하게 죽자. 당나라 군사들에게 몸을 더럽히고 수치스럽고 욕되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백마강으로 몸을 던져 깨끗하게 죽자. 좋아, 어차피 죽을 목숨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죽자.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궁을 빠져나와 낙화암에 이르렀지요. 궁녀들은 앞을 다투어 강물로 몸을 날렸습니다. 꽃 같은 궁녀들은 차례로 백마강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이리하여 당나라 군사를 피해 3,000명의 궁녀들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꽃잎처럼 낙화암 절벽을 뛰어내리고 말았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떨어져 죽은 바위가 있는 곳을 후세 사람들은 낙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자왕에 얽힌 백마강의 유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천 궁녀가 뛰어내린 백마강은 본래 이름은 금강인데 다만 이 강이 부여를 지나는 부분만을 가리켜 백마라고 부른대요.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이 이 강을 통해 사비성을 공격할 때 짙은 안개와 강한 바람 때문에 배가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노릇이구나. 안개가 짙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구나. 소정방은 이상한 기운에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지역은 원래 이렇게 안개가 짙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요? 그것이 아니올시다. 이 나라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용으로 변하여 신통한 술을 부리기 때문이라오. 노인은 백제왕이 용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이 되어 신통한 술을 부린다고. 노인장, 의자왕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오? 네, 구경을 해본 적은 없소만 백마고기라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소정방은 백마의 머리를 잘라
그것을 미끼로 용을 낚아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짙은 안개가 걷히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손쉽게 사비성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소정방이 낚시질하던 바위에서 용을 낚았다고 해서 그 바위를 조룡대라고 하고 이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백마강과 낙화암에 얽힌 의자왕과 삼천 궁녀의 이야기인 백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렇듯 슬픈 전설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여우. 배고픈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걷다가 양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사자는 양을 불러 세웠어요. 이봐, 나 좀 볼까? 무슨 일이세요, 사자님? 깜짝 놀란 양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볼래? 사자는 그렇게 말하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양은 사자 입에 코를 가까이 대고는 냄새를 맡았어요. 사자님,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걸요? 뭐라고? 이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 사자는 화를 내면서 양을 덥석 잡아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사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봐, 나 좀 볼까? 아이고, 사자님, 안녕하세요. 그래, 늑대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볼래? 사자는 또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사자 입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늑대는 사자가 기분 나빠할까봐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걸요? 뭐라고?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사자는 늑대도 덥석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배가 불룩해진 사자가 이번에는 여우를 만났어요. 사자는 여우도 잡아먹을 속셈으로 다가가서 물었지요. 여우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볼래? 하지만 여우는 꾀가 많아서 금세 사자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여우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어쩌나. 사자님,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걸요. 그래?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을 구실이 없어서 그냥 놓아주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열려 박씨 이야기. 옛날에 이름난 벼슬아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어머니와 한방에 있을 적에 누구누구의 벼슬기를 막자는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듣던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허물이 있다고 남의 벼슬기를 막으려 하느냐. 그 윗대 과부가 된 부인이 있었는데 바깥에 떠도는 말들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남의 집 안방의 일을 바깥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지요. 바람이란 소리만 있고 모습은 없는 것이다. 눈으로 보려 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도 않으며 공중에서 일어나서 온갖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람 아니냐. 어떻게 형체 없는 일을 가지고 남을 흔들려 한다는 말이냐. 더군다나 너희들도 과부의 자식이 아니냐. 과부의 자식이 과부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해서야 되겠느냐. 거기들 앉거라. 내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어머니가 품 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놓았습니다. 이 엽전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어미가 죽음을 참아낸 부적이다. 10년 동안 만지고 만져서 테두리와 글자가 다 닳아 없어진 것이다. 사람의 혈기란 것이 음양의 뿌리를 두고 있고 정욕은 혈기가 돌아 작용하는 것이며 생각은 고독한 데서 나오고 슬픔은 이런저런 생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과부야말로 고독한 처지요.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 때때로 혈기가 왕성해지는데 어찌 과부라고 정욕이 없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 제 그림자와 마주해 서로 위로하며 외로운 밤을 지새우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처마 끝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창의 달빛이 하얗게 어른거릴 때 오동잎 한 장이 뜰 때 툭 떨어지고 왜 기러기 먼 하늘로 울고 가며 멀리서 들려오던 닭 울음소리도 끊긴 깊은 밤 어린 종년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고는데 나만 홀로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 그때마다 내가 이 엽전을 굴리었더니라. 이걸 굴려놓고 어두운 방 안을 두루 더듬어 찾아보면 둥근 놈이 도르를 잘 구르다가도 어느 구석에 부딪혀 쓰러지곤 하지. 그러면 그걸 찾아내어 다시 굴리고 이렇게 보통 대여섯 차례 굴리고 나면 먼동이 뿌옇게 타오더구나. 10년 동안에 굴리는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더니 10년이 지나고부터는 닷새에 한 번 굴리거나 열흘에 한 번 굴리게 되더라. 그러고는 혈기가 시들어지고 나서야 엽전을 굴리지 않게 되었단다. 내가 이것을 겹겹이 싸서 20년이나 간직해온 것은 그동안 엽전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는 뜻도 있고 또한 내 스스로 경계하자는 뜻이다.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들은 붙들고 울었습니다. 군자라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이야말로 열녀로다. 이처럼 어려운 절개와 맑은 행실을 지킨 과부들이 당시에도 별로 드러나지 않고 뒷날에도 전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부가 수절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어버려서입니다. 온 나라에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제 목숨을 끊지 않고서는 과부의 절개가 표도 안 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경상도 안의연의 현감으로 간 다음 해인 개축년 일입니다. 날이 새일녘에 잠에서 어렴풋이 깨었는데 마루 앞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아파 한숨 짓는 소리도 났지요. 급히 알릴 일이 있다 본데 내 잠을 깨울까 봐서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물었지요. 닭이 울었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서너 회나 울었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통인 박상효의 조카딸이 함양으로 시집을 갔다가 어린 나이로 과부가 되었는데 3년상을 마치고 나서 독약을 마셔 다 죽게 되었다 하옵니다. 얼른 와서 돌보아 달라는 기별을 받았으나 상효가 지금 당번이라 황공하여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이라 길을 못 떠난다는 말입니다. 어서 가보라고 일러라. 저녁나절이 되어서 아랫사람더러 물어보았습니다. 하면 과부가 살아났느냐? 벌써 죽었다 하옵니다. 열녀로구나. 이 여자가 열녀로구나. 나는 길게 탄식하며 말하고 나서 아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함양의 그 열녀가 아내 고을 태생이라니 나이가 몇이고
함양의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는지, 어려서부터 마음씨며 행실이 어떠했는지 너희 중에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아전들이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대대로 이 고을에서 아전을 해온 박씨 집안 딸입니다. 그 아비 박상일이 이 딸 하나를 두고 일찍 죽었으며 어미도 일찍 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부모 손에서 자랐는데 효성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19에 시집을 가서 함양 임술증의 처가 되었는데 그쪽도 아전 집안입니다. 임술증이 본 뒤 몸이 허약하여 초례를 치르고 반년도 되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예를 다해 남편의 초상을 치르고 시부모를 섬기는데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이 모두 어질다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과연 그 칭찬의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늙은 아전이 깊이 느끼어 말하였습니다. 박씨 여인이 시집 가기 두어 달 전에 술증의 병이 이미 골수에 들어 남편 고시를 할 가망이 없다 하는데 어쩌자고 혼인 약속을 물리지 않소 하고 일러준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녀를 조용히 다 일렀지만 여인이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날이 다가오자 박씨 집에서 사람을 시켜 신랑들 사람을 보고 오게 했는데 신랑들 사람이 생긴 것은 잘생겼지만 폐병에 시달리며 기침을 해대는 모양이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더이다. 했답니다. 여자 집에서 컵이 더럭나서 혼처를 달리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 처녀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처번에 지어놓은 옷들은 네 몸에 맞추어 지은 것이옵니까? 네 옷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처음 바느질을 한 옷을 지키고 싶습니다. 집안에서도 그 뜻을 꺾을 수 없어 정해진 대로 사위를 맞았던 것이지요. 혼인을 했다 함은 말뿐이고 허수아비와 같이 지낸 것이고 그저 빈 옷만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 후 함양 군수인 윤광석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느낀 것으로 열부전으로 지었고 산청 현감 이면제도 박 여인을 기리는 정기를 지었으며 거창의 신돈항도 글하는 선비답게 박씨의 절개를 기려서 글을 썼습니다. 박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차차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새파란 나이에 과부로 되어 살고 있으면 친척들이 오죽이나 나를 가엾이 여길까? 이웃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도 안이 들리지는 않겠지. 이 몸이 서툴러 없어지는 편이 나을 것이야. 그 여인이 초상을 치를 때 죽지 않은 것은 남편의 장사를 지낼 일이 있기 때문이고 장사를 치르고 나서도 죽지 않았던 것은 소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상을 지내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대상이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대상을 지내고 나야 3년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소상 대상의 3년상을 다 치르고 나서 남편과 한날 한시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과나무와 조니. 미국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과씨를 뿌리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 그는 바로 조니 애플시드입니다. 조니 애플시드는 다른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엄청나게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진 않았습니다. 한 번에 거대한 나무를 몇 그루씩 쓰러뜨리거나 고래만한 물고기를 척척 낚아 올리는 기적 같은 능력은 없었지요. 하지만 조니 애플시드만큼
살아있는 모든 것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조니 애플시드는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자기 몸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으니까요. 조니 애플시드는 약 200여 년 전 미국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조니는 미국에 아직 사과나무가 많지 않던 시절인 1700년대 후반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니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은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봄날이었지만 화창하기는커녕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세찬 빗줄기가 무섭게 쏟아져 내렸지요. 개와 고양이들도 빗물에 쓸려갈까 봐 저마다 숨을 죽이고 땅바닥에 납작부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운 빗소리에 잠겨 있을 때 마침내 조니가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은 부모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이 아이를 조너선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이름은 조너선 채프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성이 채프먼이었거든요. 부모님들은 조너선을 줄여서 조니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조니가 태어나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파랗게 갰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에 엄청나게 큰 무지개가 걸렸다고 합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가 비 개인 하늘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좋은 징조라고 저마다 입을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지개의 한쪽 끝이 조니의 집 안뜰에 내려앉았거든요. 무지개의 꼬리는 안뜰에 서 있는 사과나무 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사과나무를 하얗게 뒤덮고 있던 사과꽃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커다란 눈송이가 가득 매달려 있는 것 같았지요. 가난아이 조니는 엄마 젖을 빠는 것도 잊은 채 사흘 동안 사과나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조니의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니는 사과나무와 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모양이야. 어머니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조니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작은 사과 과수원에서만 놀았으니까요. 조니는 봄이면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꽃을 바라보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여름에는 사과나무가 자라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 꼼꼼히 점검했지요. 가을에는 사과를 직접 따서 맛있게 여물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이런저런 사과 요리법을 직접 시험해 보았고요. 조니가 늘 사과에만 정신이 팔려 있자 부모님은 차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사과 과수원 말고 다른 곳에도 가보렴. 세상엔 사과나무만 있는 게 아니란다. 동물이며 들꽃이며 신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니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숲으로 갔습니다. 숲속을 걸어보렴. 과수원 밖에도 재미있는 게 많단다. 조니는 숲속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곧
갖가지색의 들꽃과 알록달록한 열매가 맺힌 작은 나무들과 여러 종류의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조니는 숲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눈을 돌릴 때마다 신비롭고 재미있는 동식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이날부터 조니는 매일 숲으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니는 맨발로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느끼며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저녁을 먹으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듣고서야 집으로 걸음을 돌렸지요. 조니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다람쥐나 상처 입은 새를 두 팔에 안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조니는 가엾은 동물을 정성껏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나으면 다시 숲으로 돌려보냈지요. 조니가 다친 동물을 치료한다는 소문은 곧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픈 동물을 조니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니는 병들거나 상처 입은 수많은 동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구리 다섯 마리와 여우 네 마리, 다람쥐 여덟 마리와 어미 잃은 새끼곰 두 마리, 스컹크 세 마리, 주머니쥐 아홉 마리, 그리고 한때의 거위를 동시에 돌본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농장일을 하고 사과나무를 기르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조니가 돌보는 갖가지 동물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조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동물들은 모두 깨끗이 나아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조니를 보러 놀러오곤 했지만요.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조니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조니는 잘 익은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먹으며 과수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등을 덮이고 향기로운 풀이 장난치듯 조니의 발가락을 간지렸습니다. 사과나무에 둘러싸여 보내는 이런 시간이 조니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니는 한쪽 손에 사과를 든 채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덮인 마차들이 농장 옆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서쪽을 향해 떠나는 마차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많은 사람이 새로운 꿈을 찾아 개척되지 않은 땅인 서부로 향했습니다. 조니는 현재의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마차들을 보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 나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조니는 턱에 흘러내리는 달콤한 사과즙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놓인 갈색 사과 씨앗 서너 개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가 조니는 깜빡 낮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조니는 온 나라에 사과나무가 가득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진 땅에 사과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과나무를 심고 신선한 사과를 따서
광주리에 담았어요. 집안에서는 어머니들이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들고 있었고요. 잠에서 깬 조니는 꿈에 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조니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사과나무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조니는 고향인 매사추세츠주를 떠나 서쪽으로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과나무를 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조니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나라에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래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조니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니를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거 참 훌륭하고 용감한 생각이군. 하지만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사과나무를 좋아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하지만 조니는 사람들이 무어라 말하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니는 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사람들은 야생동물이나 위험한 일에 대비해 무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배낭 하나만 등에 메고 맨발로 출발했어요. 조니가 처음 도착한 곳은 사과즙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펜실베니아주의 한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달콤한 사과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펜실베니아의 사과 주스 사업은 당시에도 매우 유명했습니다. 조니는 사과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즙을 짜고 남은 사과 덩어리를 모두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니는 공장 주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버려진 사과 찌꺼기들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마음대로 해요. 주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조니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즙을 짜낸 사과 덩어리 속에는 아주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과 씨앗이었지요. 조니는 사과 씨앗을 보아 펜실베니아의 따뜻한 햇볕 아래 말렸습니다. 그 일은 몇 주나 걸렸습니다. 그 다음 조니는 사과 씨앗을 여러 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았어요. 커피 자루, 밀가루 자루, 작은 사슴 가죽 주머니, 눈에 보이는 자루란 자루는 모두 가득 채웠습니다. 조니는 좀 더 서쪽을 향해 떠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긴 여행을 하려면 편안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국립 끝에 조니는 삼베로 짠 커다란 곡식 자루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양손이 들어가도록 구멍을 낸 다음 자루를 거꾸로 뒤집어 썼어요. 곡식 자루는 어느새 간편하고 튼튼한 단벌 여행복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조니는 모자 대신 양철 냄비를 머리에 썼습니다. 요리를 하려면 냄비는 꼭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맨발에 닿는 흙의 느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채비를 마친 조니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를 거쳐 오하이오, 이어서 인디애나 주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니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과 씨를 뿌렸습니다. 언덕, 강가, 풀밭 할 것 없이요.
조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과씨를 뿌리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사과들은 차츰 조니를 원래의 성 대신 사과씨라는 뜻의 애플 시드라는 성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니 애플 시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조니 애플 시드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맨발의 사과씨와 나저씨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조니는 햇살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진눈깨비가 날리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면 숲속이나 강가에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길이나 숲에는 온갖 동물이 살고 있었지만 어떤 동물도 조니를 해치지 않았고 조니도 결코 동물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와 여우, 다람쥐와 사슴 할 것 없이 모든 동물이 조니를 좋아했습니다. 조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고 동물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니는 자연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조니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만한 모기들이 떼지어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모기들이 뜨거운 불에 타 죽었지요. 그 광경을 본 조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니는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모기라고 해서 나 때문에 죽어선 안 돼. 차라리 차가운 음식을 먹겠어. 조니는 차가운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무덤을 만들어 죽은 모기를 한 대 묻어주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사과 씨앗도 몇 개 함께 넣었고요. 오늘날 그 자리에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사과 나무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을 가는데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조니는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속이 빈 커다란 통나무 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통나무 다른 쪽 끝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니 둥그런 두 눈이 조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건 겨울잠을 자러 들어온 커다란 곰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곰 아저씨. 조니는 상냥하게 말하고는 차가운 겨울숲으로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여기가 곰 아저씨가 잠을 자는 곳인 줄 몰랐어요. 바깥에는 여전히 차가운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지만 조니는 다른 쉴 곳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조니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농부, 사냥꾼, 뱃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과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니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인디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인디언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 땅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은 길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 미국을 새로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 부르면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백인들이 인디언을 쫓아내고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양쪽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가씨와 여러 가지 풀을 나누어 주었지요. 인디언들은 몹시 고마워하며 사과씨를 심고 풀들을 가지고 신통한 약을 만들었었습니다. 인디언에게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약초 치료법이 있었거든요. 조니는 사과 과수원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인디언 마을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조니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백인들이 마을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백인과 인디언은 서로를 미워했기 때문에 커다란 싸움이 날 뻔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조니가 나서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조니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사랑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마을이 평화를 되찾으면 조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맨발에 머리에 냄비를 쓰고 자루를 뒤집어 쓴 채였지요. 어느 해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따뜻한 봄이 올 때가 지났는데도 땅 위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나무에는 서리가 잔뜩 내렸습니다. 조니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나무들이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조니는 사과나무 옆에 쓰러졌습니다. 사과나무 걱정에 그만 병이 들어 버린 겁니다. 조니는 정신을 잃고 몇 시간이나 추운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인디언 여인과 소년이 조니를 발견했어요. 조니 애플시드시잖아? 왜 이런데 누워있지? 인디언 여인은 조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자기네 마을에서 사과나무를 함께 가꾼 적이 있었거든요. 여인은 조니의 이마를 짚어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열이 펄펄 끓잖아. 얘야, 얼른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조니 애플시드 씨가 아프다고 전하렴. 인디언 소녀는 마을로 가 어른들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조니를 마을로 옮겼습니다. 조니는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어요. 인디언들은 조니에게 약을 만들어 먹이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천막에 모여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 조니는 눈을 떴습니다. 인디언 친구들이 빙 둘러앉아 걱정스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니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 제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며칠 후 조니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나무 위에 서리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겁니다. 조니는 인디언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조니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인디언 친구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보러 이따금씩 들르기도 했습니다. 조니는 남쪽으로는 테네시주,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의 발치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조니는 일사병이나 동상에 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니는 이제 자연과 한 몸이었습니다. 씨앗이 더 필요하면 사과즙을 짜는 곳에 가서 자루 가득 사과씨를 모았습니다. 조니는 사람들에게 사과씨를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기름진 갈색 흙에 심으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과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예쁜 하얀 꽃도 피고요. 사과가 열리면 달콤한 즙도 내어 먹고 파이를 굽거나 잼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 씨앗을 모아 조니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과수원을 가지게 해주어서 고맙다면서요. 사람들은 조니에게 더 큰 보답을 하지 못해 미안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겐 사과씨가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애플 시드란 남자는 미친 게 틀림없어. 평생 사과나무만 심다니 말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조니가 반짝반짝 빛나는 갈색 씨앗들을 건네주면 이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나라에 사과나무가 자랐습니다. 봄이면 대기에 싱그러운 사과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을이면 커다란 가지마다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느새 조니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수염도 길고 덥수룩해졌습니다. 배낭은 너덜너덜 찢어지고 머리에 쓴 양철 냄비는 여기저기 긁히고 움푹 파였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자기가 심은 사과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더없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딜 가든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조니를 반겼습니다. 조니는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온 나라에 사과나무가 가득하잖아. 노인이 된 조니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씨앗을 나누어준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면서요. 사람들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조니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디언들은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아주 먼 길을 여행한 어느 날, 조니는 인디애나주의 어느 작은 과수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에 달콤한 사과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조니는 기분 좋게 잠을 청했습니다. 조니가 자리에 눕자 수많은 동물이 찾아와 조니 주위를 빙 둘러쌌습니다. 곰과 여우, 주머니 쥐도 있었습니다. 다람쥐와 사슴, 새들과 토끼들도 곤하게 잠들어 있는 조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잠든 조니의 얼굴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쳐다보는 것을 느낀 조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과수원을 가로질러 초원으로 떠났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사과씨를 꺼내 조금씩 뿌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 과수원을 지나던 한 여행자가 조니를 발견했습니다. 조니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양철 냄비를 머리에 쓰고 자루 옷을 걸친 채였지요. 신기하게도 사과씨 주머니는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조니 애플시드의 일은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재산을 찾은 농부. 옛날 소금물로 이루어진 오아시스 지역에 크후 나누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메리에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산물을 이집트에 있는 마을로 가지고 가 다른 물건과 바꿔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것들을 구해와야겠소. 헛간으로 가서 보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오시오. 아내가 다녀와 말했습니다. 딱 8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후 나누는 곳간의 곡식 중 여행에 필요한 만큼을 퍼와서 아내에게 빵과 맥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과 아이들이 먹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그 후 나누는 나귀 등의 물건을 가득 실었습니다. 갈대, 천연 탄산소다, 소금, 나무, 표범 가죽, 여우 모피 등 주변의 사막지대에서 온 물건들과 오아시스 주변에서 수확한 말린 풀, 향신료 등 이집트로 가져가 팔 물건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그 후 나누는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얼마 뒤 그가 페르페피 지방에 도착했을 즈음 논둑에서 한 사람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법관 렌시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오티라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농부가 여러 마리 나귀에 짐을 가득 싣고 오는 걸 본 제오티는 어떻게 하면 그의 짐들을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제오티의 집 앞에는 논뚝길을 따라 수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논뚝길은 그리 넓지 않았는데 한쪽엔 물이 흐르고 다른 쪽엔 넓게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오티가 하인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마포들을 가져오너라. 하인들이 아마포를 가져오자 제오티는 그것을 길에다 넓게 펼쳐놓았습니다. 길을 덮어버린 아마포의 한쪽 끝은 수로에 잠길 정도였고 다른 한쪽은 보리밭까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려던 농부가 장애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오티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내 천을 밟으면 안 돼. 밟고 지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보리밭도 절대 망쳐선 안 돼. 그러자 조금 화가 난 농부가 대꾸했습니다. 아마포가 논두렁을 다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대체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니란 겁니까? 농부가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 유난히 먹성 좋은 당나귀 한 마리가 제오티의 보리를 한 움큼 뜯어먹었습니다. 이를 본 제오티는 잡아먹을 듯 농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이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우려고 한다. 내 놈이 내 보리밭을 망치려고 일부러 이것들을 데리고 왔구나.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농부가 변명할 틈도 없이 하인 하나가 막대기를 들고 무조건 농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하인은 농부의 나귀와 짐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매질이 멈추고 나서야 그 후 나누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땅 주인이
대법관 렌시 어른이란 걸 잘 알고 있다. 나라의 재판을 담당하는 분 땅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강도까지 당하다니. 하지만 제우티는 들은 채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크우나누는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나귀들과 짐을 돌려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크우나누는 문 앞에서 엿새 동안이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내 지쳐버린 농부는 대법관에게 탄원을 하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그는 대법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법관은 배를 타기 위해 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크우나누가 정중하게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나리께 탄원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대법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내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구나. 내 보좌관에게 대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해라. 보좌관이 내일 회의 시간에 보고를 하면 자세히 들어보겠다. 크우나누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보좌관에게 얘기했고 보좌관은 그 이야기를 다시 대법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기 소작인 중 하나가 가해자란 걸 알고 조금 당황한 렌시 대법관은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각자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농부 녀석을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애초에 녀석이 나귀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지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소금과 곡식 때문에 나리가 부리는 소작농을 벌주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정 곤란하다면 변상해 주라고 소작농에게 명령하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법관은 아무 대꾸 없이 그들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우나우가 다시 대법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병화로운 정의의 호수에 배를 띄우십시오, 나리. 바람은 고요하고 나리의 돛은 찢어지지 않을 것이며 돛대는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리는 바람이 불어 배가 부두에 부딪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겁먹은 물고기들조차 나리를 반겨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리는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과부들의 남편이며 버려진 여인들의 오라버니이며 벌거벗은 이들의 외투와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저희를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마부와도 같은 분이시여.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악을 벌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온 나라에 미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크우나누는 이런 내용의 말들을 목 한번 축이지 않고 오전 내내 계속했습니다. 그의 말재주에 감탄했지만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 파라오를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정말 말 주변 좋은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재주를 보시면 폐하께서도 틀림없이 감탄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농부가 실증 낼 때까지 떠들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낱낱이 적어와 내게 들려주어라. 대신 농부의 아내와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야 할 것이야.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면 틀림없이 집에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농부의 가족들에게 몰래 빵과 맥주들을 갖다 주어라. 다만 누가 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크우 나누가 두 번째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정의를 실현하시려면 다림줄처럼 엄정하고 베이키처럼 정확하셔야 합니다. 정의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나리께선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셨으며 빵과 맥주도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나리와 식송들에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청렴과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나리께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세상의 부정한 자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내려야 할 자가 엎드려 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집행해야 할 자가 도둑질을 권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은 오래도록 지속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한순간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밤이 될 때까지 농부의 얘기는 계속될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은 귀찮은 듯 손을 들어 말을 끊고 방에서 나가버렸고 크우나누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농부는 다음 날 세 번째로 대법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굳센 팔뚝과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동정을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도 않고 당신이 모는 정의의 배는 표류할 위기에 있습니다. 앞을 살펴야 할 안내자가 눈이 멀었다면, 들어야 할 자의 귀가 멀었다면, 항해사가 믿고 따르는 선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혼돈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우나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은 대법관이 지쳐버릴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은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내 농부를 저지시킨 뒤 매질을 해 쫓아버렸습니다. 크우나누는 절룩절룩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네 번째로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제 사건에 눈과 귀를 막고 계시렵니까? 나리가 선량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은 더욱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정직과 부정을 혼돈하지 마시고 선한 맹세와 거짓을 구별하십시오. 당신이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순간 악은 비 온 뒤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기나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잠깐 얘기를 멈추고 눈을 들었을 때 대법관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경험도 있고 해서 크우나누는 이쯤에서 말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크우나누는 다섯 번째로 대법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대법관의 집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신전에서 나오는 대법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신전에서 나리를 뵙다니. 그가 소리쳤습니다. 부정이 온 나라에 덮고 있는 이런 때에 신전엔 어쩐 일이신지요? 나리께서도 언제나 공평무사한 토트신을 본받고 싶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정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땅속에 들어가더라도 의로운 사람의 명성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리께서도 아마 그런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신전에 들르셨을 것으로 압니다. 대법관은 크우나누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점심때가 지나도록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한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법관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농부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섯 번째 탄원을 위해 대법관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벌써 다섯 번이나 나리를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제가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불쌍한 농부에게서 모든 걸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되찾으려는 재산은 나리에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불쌍한 놈에겐 목숨과도 같습니다. 이것 없으면 제 가족들은 굶어 죽습니다. 따라서 저의 작은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제 목을 졸라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리는 심판을 내리기 위해 범죄자를 쫓아 그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 집 식구란 이유로 나리께선 도둑놈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법관으로서의 책임은 어디에 두고 못된 죄인 편에 서시는 겁니까? 수다스러운 크우나누의 불평은 어김없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크우나누는 자기가 닷새에 걸쳐 떠든 말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왕이 직접 명령한 것이었지요. 커튼 뒤에선 왕이 보낸 서기가 몰래 숨어 그의 말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크우나누가 일곱 번째로 방에 나타났을 때도 서기는 두루마리에 그의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재판관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내린 판결은 거짓말을 물리치고 진실의 길을 열어주며 선을 만들어내고 악을 파괴합니다. 포만감이 배고픔을 대신하듯 물이 갈증을 축여주듯 옷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듯 불이 추위를 몰아내듯 폭풍우가 멈춘 뒤 구름을 뚫고 태양이 나타나듯 훌륭한 재판관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재판관이 도둑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제 사건을 용감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대법관은 농부가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한참을 떠들던 농부는 오늘도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말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음 날 여덟 번째 탄원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모든 것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면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나리께서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저울추 또한 기울게 됩니다. 섣부른 판결을 조심하십시오. 결과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하십시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건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올바른 판결을 청하거든 그를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반대로 못된 자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악을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무사한 일이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움직여야 할 때 꾸물거리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저하여 질질 끄는 건 자신을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대법관은 이번에도 그가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은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으며 그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음에도 그 후 나누는 다음 날 아홉 번째 탄원을 위해 어김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둑들과 강도들, 불안당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법을 집행할 때 결코 예외를 두어선 안 됩니다. 나리는 지위 덕분에 시골의 땅도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며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토트신의 부시 되고 종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나리한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군요. 이제야 전 이 모든 게 시간 낭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탄원했지만 나리는 들은 척도 않으셨습니다. 전 이제 아누비스 신에게 가 나리의 부당함을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농부는 두 말 없이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대법관은 즉시 두 명의 호위병을 불러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호위병이 쫓아오는 걸 본 그 나노는 대법관을 모독한 죄로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그는 호위병을 따라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돌아왔을 때 그는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서기는 그가 하는 말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관은 전과 달리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크우나누를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느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서기에게 내 생각을 모조리 기록하게 하려고 시간을 끌었을 뿐이다. 서기가 파피루스 뭉치를 펼쳐들고 기록한 것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크우나누는 서기가 읽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요. 자신이 생각해도 한마디 한마디가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대법관은 그의 말을 적은 파피루스를 왕에게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즉시 글을 낭독하게 했지요. 농부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감탄하며 왕은 밤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농부의 마지막 창원까지 다 들은 왕은 대법관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보냈습니다. 소신껏 농부의 사건을 판결토록 하라. 대법관은 호위병 두 명과 보좌관을 보내 소작인 제오티의 재산 목록을 모조리 적어오도록 했습니다. 명령대로 부하들이 긴 목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목록엔 농사일을 돕는 여섯 명의 하인 이름과 수확한 보리의 양, 스펠타밀, 말린 채소, 돼지 같은 재산들의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몇 마리의 나귀와 갈대, 천연탄산소다, 소금, 나무, 표범 가죽, 여우 모피, 풀이나 씨앗으로 만든 향신료 등의 상품 목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관이 엄한 표정으로 제오티에게 물었습니다. 농부인 네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나귀들을 거느릴 수 있느냐? 또 이 상품들은 어디서 난 것이냐? 평범한 농부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제오티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리조리 둘러대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당초 그는 이런 작은 사건이라면 지위 낮은 관리나 경비들이 맡아서 처리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둘러대거나 돈을 찔러주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이 직접 심문하는 걸 보고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거기에 대법관의 노한 표정을 보자 거짓말도 더 이상 소용없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 잘못을 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법관은 그를 잡아 묻게 하여 메타작을 명령했습니다. 또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그 후 난 후에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오티가 가졌던 소장농 자리도 크우나누에게 줘버렸습니다. 반면 남의 재산을 탐냈던 마음 나쁜 농부는 곡식이 잘 안 자라는 소금 땅에서 힘들게 땅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제오티는 법과 정의가 엄격한 나라에서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곱씹으며 평생 힘들게 일해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법의 책. 옛날 마법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세튼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람세스 2세였지요. 매일매일 왕자는 맨 네페르시 근처에 있는 커다란 지하 묘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자는 묘지 안에서 끊임없이 파피루스나 비석의 돌기둥 또는 무덤벽에 새겨진 글자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신전 입구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말했어요. 세트니 왕자님, 아무 쓸모없는 문자를 해독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혜의 신인 토트신께서 직접 쓴 마법의 책을 읽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세트니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나? 그런 책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빨리 말해주시오.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책은 나네페르의 묘지 안에 있습니다. 묘지를 찾으면 책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트니는 젖형제인 이나로스를 데리고 묘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흘 낮과 밤을 뒤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나네페르의 묘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묘지 밑으로 내려가 관이 있는 방에 이르렀습니다. 밝은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세트니가 말했습니다. 저것 봐, 책이 여기 있어. 이 책이 여길 밝게 비추고 있는 거야. 그가 책을 집으려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막 책을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나네페르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을 가로채 가슴에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세트니는 죽은 자들의 세계와 마법의 세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령이 갑자기 나타나도 전혀 놀라거나 겁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는 죽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트니는 유령에게 왜 무덤 속에 책과 함께 누워 있는지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유령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네페르 왕자이다. 메르네프타의 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였지. 나의 누이이자 아내인 아후레와의 사이에 메리브라는 아이도 하나 있었어.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지.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포타의 신전 안에 새겨진 문자들을 읽고 있었어. 그런데 웬 늙은 사제 하나가 웃으며 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다가가서 물었지. 어째서 절 비웃는 겁니까? 당신을 비웃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짓을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웃느냐 말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게 그리도 우스워 보입니까? 재미도 없는 비문을 읽으며 눈을 버리느니 차라리 토트신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직접 쓴 책을 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간 나는 나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그런 책이 있다면 찾아서 읽고 싶은 마음에 몸이 달아오를 지경이었지. 나는 책이 있는 곳만 가르쳐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노인에게 말했어. 노인은 대가로 20대 배너치의 은과 두 개의 돌로 만든 관을 요구했어. 코프터스의 바다로 배를 저어가 여섯 겹으로 포장된 상자를 찾으세요. 첫 번째 상자는 쇠로, 두 번째 상자는 구리로, 세 번째 상자는 발삼나무로, 네 번째 상자는 상아와 흑단으로, 다섯 번째 상자는 은으로, 마지막 여섯 번째 상자는 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여섯 번째 상자 안에 마법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독사들과 정갈들이 그 상자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금으로 만든 마지막 상자는 죽지 않는 무시무시한 뱀이 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 난 아버지께 배와 하인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즉시 남쪽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지. 아내인 아우레는 위험하다며 여행에 반대했고 내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 아들 메리브도 데리고 말이야. 테베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많은 양의 밀랍을 준비하도록 했어. 그리고 그 밀랍으로 작은 배 한 척과 선원들을 빚어서 만들었지. 여기에 마법의 주문을 외우자 밀랍은 진짜 배와 선원들로 변신했어. 아호레와 메리브는 바닷가에서 기다리게 하고 나는 배에 올랐어. 마법의 배는 사흘 낮과 밤 동안 코프토스 바다를 항해 했어. 자기 임무를 잘 아는 선원들은 알아서 배를 저어 바다 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곳까지 날 인도해 주었어. 그 구멍 밑에선 무시무시한 파수꾼들이 책 주위를 지키고 있었어. 나는 그것들이 모두 돌로 변하도록 강력한 주문을 외웠어. 그리고는 힘겹게 상자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뚜껑을 열었어. 내가 은으로 된 다섯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불사의 뱀이 나타났어. 나는 뱀과 싸움을 시작했고 얼마 후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뱀의 머리를 내리쳤어. 뱀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에 죽은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뱀은 곧 힘을 되찾아 내게 달려들었어. 나는 다시 한번 뱀을 내리쳐 몸을 두동강 내버렸어. 그러나 두 개의 몸뚱어리가 서로 다가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난 용기를 잃지 않고 뱀에게 달려들었어. 뱀을 다시 내리쳐 두동강을 낸 뒤 이번엔 끊어진 몸통에 모래를 뿌렸지. 뱀은 다시 붙어보려 했었지만 모래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 이렇게 해서 난 귀한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 나는 즉시 책을 펼쳤어. 거기 들어있는 마법은 상상할 수 없을 만치 강력한 것들이었어. 하늘 아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손 안에 주무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었지.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과 밤하늘에 저무는 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었어. 기쁜 마음에 나는 책을 가슴에 꼭 품고
배 위에 올랐어. 나는 바다의 커다란 구멍이 다시 닫히도록 했지. 그리고 사공들에게 육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 도착해서 나는 다시 주문을 외워 선원들과 배를 본래의 밀랍으로 되돌려 놓았지. 아우레는 내가 건강하게 돌아온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 나는 책에 나온 신의 주문을 하나라도 놓칠까 봐 양피지에 그대로 복사해서 맥주에 탔어. 그리고 그 맥주를 마셔버림으로써 나는 성스러운 주문들을 영원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어. 배는 맨 네페르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닻을 올렸어. 이젠 아무 위험 없이 평온한 여행이 시작될 거라 믿었지.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어. 내가 책을 훔치고 자기 부하들까지 죽인 데 분노한 토트신이 라신에게 일러 바친 거야. 최고의 신이 나에게 내린 벌은 말하기조차 끔찍스러운 것이었어. 우리는 조용히 배를 저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아들 메리브가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배 밑으로 휩쓸려 들어갔어. 선원들이 미쳐 손을 쓸 새도 없이 아이는 물 밑으로 가라앉았어. 사람들의 고함소리에 뒤늦게 달려간 내가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시체를 건져 올리는 것뿐이었지. 우리 부부는 눈물을 쏟으며 콥터스로 돌아가 아이를 미라로 만든 뒤 땅에 묻었어. 나는 절망에 빠진 아내와 함께 다시 맨네페르로 향했어. 하지만 배가 아이가 빠졌던 지점에 이르자 이번엔 아내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야. 다시 한번 나는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간 아내의 시신을 건져 올려야 했어. 나는 비로소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 모든 것들이 신에 도전하고 신처럼 되려한 대단 벌이었던 거야. 이런 나를 신들은 용서하지 않았지. 그 대가로 난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든 거야. 나는 흰 끈을 가져와 책을 가슴에 동여맸어. 그리고 뱃머리로 가 물속 깊은 곳으로 빨아들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내 몸을 맡겼지. 여기까지가 내가 죽게 된 사연이야. 신성 모독의 대가로 라신께서 나를 데려가신 거지. 다음은 자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야. 내 몸은 강에서 건져 올려졌고 아무도 책을 건드리게 해선 안 된다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비밀스럽게 이곳에 묻힌 거야. 세트니는 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지닌 엄청난 힘을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책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쳤습니다. 나네페르는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그를 막아섰어요. 이 마법의 책을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직도 이해 못했는가. 대답 대신 세트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뿐 다른 건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나네페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책이 그렇게도 갖고 싶은가? 좋다. 나와 퀸 게임을 해서 이기면 책을 주지. 책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던 세트니는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말판과 말들이 준비되고 바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게임은 나네페르가 이겼습니다. 그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말판으로 세트니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세트니의 몸이 허리까지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네페르가 이겼고 그가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세트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세트니의 몸이 어깨까지 땅속에 묻혔어요. 세 번째 판도 나네페르가 이겼습니다.
그가 주문을 외우며 상대방을 내리치자 그의 몸이 귀까지 박혔습니다. 세트니는 궁지에 몰렸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되기 전 세트니가 꾀를 내 이나로스를 불렀습니다. 궁전으로 달려가 보물창고에 있는 푸타의 강력한 부적을 가져오렴. 그것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어. 이나로스가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게임에서 이긴 나네페르가 막 세트니를 땅속에 박으려는 찰나 헐레벌떡 부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나로스가 세트니의 머리에 부적을 붙이자 그가 힘차게 땅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세트니 왕자는 힘들이지 않고 나네페르에게서 마법의 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에 잠긴 무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빠져나왔지요. 그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나네페르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세트니 왕자, 내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넌 한 손에 갈라진 지팡이를 들고 머리 위에 뜨거운 화루를 인 채로 책을 돌려주러 올 거야. 내 명예를 걸고 장담하지. 그토록 원하던 책을 차지했다는 기쁨에 왕자는 못 들은 채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현명한 왕이 충고했습니다. 이것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좋겠다. 그것만이 신들의 분노를 피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세트니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가 벌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빨리 다가왔어요. 어느 날 푸타의 신전 앞을 지나가던 세트니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가 곧 마음을 가다듬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나와 함께 궁전에 간다면 원하는 걸 모두 주겠소. 여자가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로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나를 차지하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이나요? 이래봬도 난 바스테트 여신을 모시는 사제의 외동딸이랍니다. 이름은 타 부부이고요. 나를 다시 보고 싶으면 내가 사는 페르바스트로 오시든지.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세트니는 즉시 병사들을 태운 배를 준비시켰어요.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는 북쪽을 향해 배를 저었습니다. 페르바스트에 도착한 왕자는 곧 아름다운 여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보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집에서 왕자를 맞았어요. 당신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소. 당신을 품에 안도록 허락해 주시오. 세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감히 나를 차지하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이시나요? 나를 품에 안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서약서를 쓰세요. 세트니는 서기를 시켜 서약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서약서가 준비되자 그는 타 부부를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문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차지하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이나요? 침대로 가기 전 당신의 아이들도 서약서에 똑같이 서명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우리 재산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트니는 아이들을 불러와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서명했어요. 세트니가 다시 타 부부에게 애원했습니다. 이제 만족했다면 함께 침실로 갑시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하찮게 보는 게 틀림없군요.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아들들을 없애기 전까진 절 차지할 생각은 마세요. 나중에 아이들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우릴 해칠지 어떻게 알아요? 세트니는 이미 마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훔친 벌을 주기 위해 신이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세트니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소. 이렇게 타부부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세트니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를 고양이 먹이로 던져주었어요. 세트니가 다시 한번 타부부에게 간청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 제발 함께 침대로 갑시다. 타부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우거진 수풀 뒤에 작은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상아와 값비싼 나무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위에 나란히 누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세트니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닿기도 전 젊은 여인은 큰 비명소리를 냈고 순간 세트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별장도 정원도 타부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트니는 그런 사실이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이미 가라앉았고 그녀가 눈앞에 없다는데 오히려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기억해내고 후회에 몸서리 쳤습니다. 그의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자가 뜨거운 눈물로 땅을 적시다가 눈을 들어보니 위엄 있는 사내 하나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는 말없이 그에게 옷을 던져주었어요. 그때까지도 세트니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빨리 맨네페르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서 달려가 너그러운 신들께 감사드리십시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체 모를 이 사내는 말을 마치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황급히 옷을 걸쳐 입은 세트니는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배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기에 맨 네페르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네페르에 도착한 왕자는 궁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처럼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뻐 세트니는 아이들을 오래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그는 두 갈래로 갈라진 지팡이를 들고 머리에는 뜨거운 화로를 인 채 나네페르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네페르 왕자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책을 훔쳐갔습니다. 책을 돌려드릴 테니 받으십시오. 더 이상 책에 대해선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 세트니 왕자는 딱 한 번을 빼고는
다시 무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은 콕토스에서 찾은 아우레와 메리브의 시신을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그곳에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은 영원히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무덤 입구엔 벽이 둘러쳐지고 무덤은 모래를 쌓아 지하에 파묻혔습니다. 이후로 아무도 토트신의 마법의 책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법의 책은 맨 네페르 근처 죽은 자들의 도시에 있는 나네페르의 무덤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신우의 경험담.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던 작품입니다. 신우의 이야기는 유명해서 파피루스나 오스트라카 등의 형태로 수백 개의 기록물들이 남아있답니다. 왕조의 창시자인 아멘에마트가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강이 범람하여 기름진 땅 위에 괭이와 호미로 씨앗을 심느라 한창 바빴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왕이 갑자기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은 곧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노예들과 왕의 측근들은 머리에 재를 뿌리며 슬퍼했고 백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의 계승자 세누스레트 왕자는 서쪽 평야의 국경지대에 군사를 이끌고 원정 중이었습니다. 밀사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그는 적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소식을 들었지만 세누스레트는 지체하지 않고 도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에겐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수행원들만 데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파견된 군대 안엔 다른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밀사들은 그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밀사들이 소식을 들고 도착했을 때 나는 이 왕자들 중 한 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난 모든 걸 듣고 말았습니다. 이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내가 왕의 살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밀사들이 나를 체포하기 위해 왔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이 굳어왔으며 사시나무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다름 아닌 반역죄를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운 나쁘게 왕이 살해당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왕이 죽던 당시 세누스레트 왕자의 왕세자비 네프르를 보좌하고 있던 나는 비가 너무 많이 와 궁전에 머물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나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두 개의 덤불 사이에 숨어 밤을 보냈습니다. 도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지요. 혹시라도 왕이 계승 싸움이 일어난다면 정식 계승자는 나를 배신자라 생각하고 처단할 것입니다. 도망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늪지와 초원을 지나고 수로들을 몰래 통과하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걸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을 지날 때는 농부들이 사라질 때까지 숨어 기다리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주워 먹었고 샘을 만나면 목을 축였습니다. 강에 다다라서는 마침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노 없이도 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 국경지대에 오랑캐들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성벽에 이르렀지요. 나는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보초들에게 들킬까봐 낮 시간은 대부분 덤불 속에 쪼그린 채 숨어 있었고 캄캄한 밤에만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쓴맛 나는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불볕 더위 아래 사막을 지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나는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싹 마른 목구멍과 혀에 달라붙은 모래 아래 감촉을 느끼며 이게 바로 죽음의 맛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들려온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 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두인족이 모는 가축 행렬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집트에 산 적이 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날 알아보고 물과 따뜻한 양젖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잘 보살펴 주었고 그의 동료들도 내게 잘 해주었습니다. 유목민들 덕분에 난 기운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다가 캐뎀에 2년 동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행스럽게도 세누스레트가 왕위에 올랐으며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고 벌을 내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레테누의 족장과 친해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도망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운이 날 잘못된 순간 잘못된 장소에 있게 해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요. 제가 도망친 것에 대해 왕이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먼 이국 땅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족장은 나를 믿어주었고 궁에서 함께 머물자고 제안했습니다. 궁 안에 있으면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거기선 이집트 말을 들을 수 있거든. 그의 곁엔 그를 보자 하며 조언해주는 이집트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마음 착한 족장은 날 아들처럼 아꼈지요. 그는 자기 첫째 딸과 나를 혼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무화과, 꿀, 올리브유, 온갖 과일과 보리, 밀 등이 나는 기름진 땅도 주었습니다. 거기엔 포도주가 물처럼 넘쳐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동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겐 마실 것을 주었고 아픈 자들은 치료해 주었으며 길을 잃은 자에겐 바른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족장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나는 그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며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나는 용맹스러웠고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마어마한 덩치의 거인 하나가 내 막사로 찾아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지닌 사내였지요. 이전에도 그는 자신과 맞선 사람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다짜고짜 그는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투를 해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족장이 찾아와 그가 날 해치려는 이유가 뭐냐며 그를 달랠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당신의 총애를 받는 것이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맞서서 쓰러뜨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행운을 빌어주었고 언제나 내 편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싸움을 준비하며 활과 화살을 점검하고 번쩍거리게 칼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결투의 날이 왔습니다. 싸움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의 상대가 위협적인 걸음걸이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관중들 모두가 내 편이 되어 응원해 주었습니다. 상대가 무서운 힘으로 하나씩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요리조리 몸을 비틀어 창들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적이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당겼습니다. 화살은 단번에 적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적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바닥에 코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의 도끼를 주워들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모두들 내가 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족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가와 포옹했고 나는 신께서 보호하신 거라며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내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결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축들과 곡식들, 양탄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낯선 이국 땅에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팔뚝은 예전의 힘을 잃었으며 단단하던 장단지도 물렁해졌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날 낳아준 이집트에 묻힐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과 나의 주인이신 네페르칼의 폐하의 명령을 다신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전처럼
왕비께 무난 인사를 올리기 위해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다시는 왕자들에게도 인사를 올리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동안 파라오께서는 내가 레테노 족장 곁에서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는 걸 전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왕은 내게 값비싼 선물과 함께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내게 전하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집트의 왕인 내가 옛 친구 시누에에게 전한다. 너는 내 의지에 따라 먼 나라로 도망쳤다. 무슨 일을 저질러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이제라도 조국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내가 살았던 왕궁으로 되돌아와 커다란 문이 있는 대궐당에 입을 맞추고 다시 나의 벗이 되어주기 바란다. 이제 너도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갈 날이 많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멋진 수위에 성유를 바르고 황금과 정금석으로 장식한 석관에 누워 소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무덤까지 갈 것이다. 연주자들과 슬퍼하는 노비들이 내 장례 행렬을 따를 것이고 사람들은 너의 무덤에 함께 묻힐 부장품들의 목록을 소리 높여 낭독할 것이며 묘소 주변에 많은 재물들을 바칠 것이다. 반대로 타국 땅에서 죽는다면 넌 양가죽에 쌓인 채 돌과 흙 사이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유랑의 삶을 살기엔 넌 너무 늙었다. 다시 한번 부탁하니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라. 명령서를 읽고 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준 왕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친 죄인입니다. 하지만 황송하게도 폐하께서 남은 삶을 왕궁에서 보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폐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서둘러 왕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지존인 왕이시여, 신께서 힘을 주시어 천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폐하로부터 도망쳤던 미천한 신하를 꾸짖기는커녕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니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친 정확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절 위협하거나 핍박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오면서 어서 도망치라는 신의 명령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저의 도주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집트의 호의적이고 폐허와 충성스러운 동맹관계를 맺을 만한 족장을 만났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폐하의 궁정까지 레테노 족장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케덴 부족의 메키 족장과 켄테케추 부족의 켄트 위아우시 그리고 펜코 왕국의 메노스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폐하의 미천한 신하는 오래 살아왔던 이곳에 재상 자리를 포기하고 폐하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폐하의 은총입니다. 신께서 영원히 폐하를 보호하시길 빕니다. 몇 달 뒤 이집트의 사신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가진 것들을 모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래전 왔던 길을 되밟아 북쪽 땅의 국경까지 갔습니다. 왕이 보내준 배가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그곳까지 날 배웅하러 간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지만 헤어지는 순간 모두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여행을 위해 빵을 반죽하고 맥주를 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가족들이 사는 이치타위로 떠나기 위해 마침내 도치를 올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10명의 사람들이 나를 왕궁으로 안내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두 개의 스핑크스 사이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왕은 황금 왕관을 쓰고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인사하기 위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곤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왕이 한 신하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키라. 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쳐 타국을 떠돌던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나는 왕이 벌을 내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폐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목숨은 폐하의 손에 달렸습니다. 처분대로 하소서. 하지만 왕은 왕자들과 왕비를 데려왔습니다. 봐라, 시노에가 돌아왔다. 나를 보고는 모두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변했는지 왕자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시노에가 아닌데요. 저 사람은 떠돌이 유목민이 틀림없어요. 왕자들의 버릇없는 말에 왕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잘 봐라. 시노에가 틀림없지. 도망쳤었지만 이제야 친구들 곁에 돌아온 거야. 이 영예로운 귀향 뒤 나는 왕궁의 어느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왕궁엔 많은 방들이 있었고 방마다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했지요. 많은 수의 노비들이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목욕시켜주고 안마해주고 새치를 뽑아주어 세월의 때를 벗겨주었습니다. 내 말의 털도 잘 빗어 다듬어주었고 사막에서 옮아온 이도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양털로 된 거친 옷 대신 아마포로 만든 얇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사막의 모래 대신 폭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왕과 왕자들의 보살핌 덕에 난 궁중의 식당에서 차려주는 하루 서너 끼의 식사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왕의 피라미드 옆에 돌로 지은 나의 피라미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풍습대로 무덤 안에 많은 재물들로 채워졌지요. 심지어 왕께서는 금으로 만든 내 조각상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조각에서 나는 금으로 세공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왕으로부터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왕의 은혜 덕분에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자와 생쥐. 옛날 나일강 서쪽의 넓은 사막에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당당하고 마음이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그는 늘 두려운 존재였지요. 그가 한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 주위의 크고 작은 짐승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넓은 영토를 어슬렁거리던 사자가 우연히 암표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암표범의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사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듬성듬성 털이 뽑힌 데다
멍이 들고 상처까지 났구나. 말해라. 누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인간이 그랬어요. 표범이 힘없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간이라고? 인간이 대체 어떤 놈이지? 사자가 외쳤습니다.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무섭고 영리한 놈이죠. 명심하세요. 우연히 인간과 마주치게 되더라도 재빨리 도망치세요. 놈의 손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뭐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란 놈이 나보다도 세다고? 게다가 날더러 놈을 피해 다니라니. 내 당장 쫓아가 놈과 힘을 겨뤄보겠다. 그러면 누가 센지 판가름이 나겠지. 사자의 성질을 잘 아는 표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사자는 인간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사자는 말과 당나귀를 만났지요. 입을 벌릴 수 없도록 재갈이 물려져 있었고 목엔 곱비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둘은 이런 꼴로 뒤에 커다란 수레를 매단 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었어요. 둘이 뛰어가는 바람에 길엔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사자는 길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멈추라고 명령했어요. 대체 누가 너희에게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놓은 거냐? 그리고 떼약볕 아래 왜 그리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거냐? 저흰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말이 대답했습니다. 도망간다고? 대체 왜 도망을 간단 말이냐? 인간이란 놈이 우릴 붙잡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 수레에 잡아매고 무거운 짐을 나르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수레를 매단 채 겨우 도망친 겁니다. 놈이 잡으러 오기 전에 빨리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에 너희 둘을 합친 것보다 더 세단 얘기구나. 사자가 놀라 외쳤습니다. 힘만 셀 뿐 아니라 훨씬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사자님도 놈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자님을 잡으면 노예로 만들어버릴지 몰라요. 말을 듣고 조금 겁이 났지만 사자는 태연한 척 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자는 거만하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다시 길을 떠났지요. 사자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인간을 찾아다녔습니다. 어서 인간을 만나 누가 센지 겨뤄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사자가 이번엔 수소와 암소를 만났습니다. 둘 다 뿔이 잘리고 코엔 커다란 고리가 꿰어 있었지요. 게다가 머리엔 무거운 멍에가 얹어져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자는 누가 이런 꼴로 만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인간이랍니다. 암소와 숫소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 만물 중 제일 꾀가 많은 놈입니다. 가장 무서운 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자는 곰을 만났습니다. 곰의 발은 발톱이 몽땅 빠져 있었고 무시무시하던 이빨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던 곰이 불쌍한 몰골로 변해버린 걸 보고 사자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인간인가? 널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놈이. 맞습니다. 보다시피 절 불구로 만든 게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놈에게 힘자랑을 했지 뭡니까? 녀석이 감탄한 표정으로 내게 먹이를 주었고 전 의심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한데 무슨 독이 들었는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인간은 사라지고 내 이빨과 손톱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의 잘못으로 이젠 엄마 저진 아빠는 새끼 곰 신세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난 사자가 분노를 참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곰이 당한 치욕은 모든 동물들을 모독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놈에게 꼭 벌을 내리고 말 테다. 내 발톱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표범과 말, 당나귀, 그리고 소들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마. 사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길을 가던 사자가 이번엔 다른 사자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불쌍한 사자는 앞발 하나가 나무 틈에 낀 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친구? 어쩌다 덫에 걸리게 됐지? 인간이 그랬다네. 다른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길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무조건 달아나게. 놈이 하는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네. 내 꼴을 보게나. 놈이 영원히 젊어지는 비결이 있다고 꼬드기더군. 놈을 믿은 게 잘못이었네. 녀석이 도끼로 가운데를 쪼갠 나무로 날 데려왔어. 그러더니 영원히 젊어지고 싶거든. 나무 한가운데 손을 갖다 대라고 하더군. 내가 미쳤지. 시키는 대로 하자 놈이 갑자기 나무에 박혔던 도끼를 뽑아버렸고 앞발이 나무에 끼이고 말았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놈은 콧방귀도 안 끼고 가버렸네. 동료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자가 무시무시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주위에 있던 동물들이 모조리 꼬리를 머리에 묶고 덜덜 떨 정도였지요. 친구여, 내가 맹세하지. 자네가 아파한 만큼 인간에게도 되돌려주겠네. 약속하네. 내가 복수해줄게. 이 말을 남기고 사자는 산과 계곡을 넘고 들을 가로질러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걷던 사자의 앞발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밟혔습니다. 절 삼키지 말아주세요, 사자님. 보시다시피 전 너무 작아서 먹어야 간에 기별도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언젠가 저도 목숨을 구해줄 겁니다. 사자의 발에 밟힌 생쥐가 애원했습니다. 벌레처럼 작은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다고? 무슨 수로 내 목숨을 구해준다는 게냐? 네가 겁에 질려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제가 도우러 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물론 제 목숨을 먼저 살려준다는 조건에서요. 사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생쥐의 도움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주제를 모르는 녀석이로구나. 하지만 널 먹어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건 맞는 말이다. 과거라. 넌 자유다. 그리고 살려준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예, 기억하겠습니다. 사자님도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생쥐를 보고 사자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이 생쥐는 자기 굴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웃음소리는 가까이 있던 인간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인간은 곧 꾀를 냈습니다. 인간은 키가 큰 종려나무 밑에 깊은 구덩이를 판 뒤 눈에 띄지 않게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사자를 불렀지요.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자는 빨리 인간과 힘을 겨뤄보고 싶은 마음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곳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때서야 느릿느릿 나무에서 내려온 인간은
그물을 던져 사자들 옴짝달싹 못하도록 올감했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고함도 쳐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인간은 이 모습을 보고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겨뤄보자고? 인간이 말했습니다. 어때? 이제 좀 알겠나? 아직도 모르겠다면 내일 아침까지 말미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거라. 내일 다시 돌아와 널 죽여주마. 인간은 만족한 듯 크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덫에 걸린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 죽을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사자는 슬픈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고 거만하고 당당했던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왕으로 군림하던 사자가 지금은 구덩이 안에 갇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깊이 탄식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니 작은 생쥐가 동그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 기억하시죠? 생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사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겠네요.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왔으니 말이에요. 그날이 이토록 빨리 올 줄 몰랐죠?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때론 저처럼 작고 힘없는 동물에게 목숨을 빚져야 할 때가 있답니다. 말을 마치고 생쥐는 그물 매듭을 하나하나 갈가 끊어뜨렸습니다. 사자는 곧 풀려났지요. 사자는 한 걸음을 펄쩍 뛰어 구렁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생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사자는 서둘러 사막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앞으로 다신 인간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처자 다리와 중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첩봉이란 처녀가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첩봉이는 씩씩하고 부지런했어요. 사시사철 치마를 동동 걷어붙이고 씨 뿌리고 김매고 타작하고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첩봉이에게 한마디씩 하고는 했어요. 털털하니 선모스마 같은 게 힘이 아주 장사야. 여울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첩봉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 절에서 청년 스님 한 분이 탁발을 나왔어요. 마을에 돌던 스님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마침 첩봉이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첩봉이에게 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었어요. 그러고는 해가 저물도록 다니다가 절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에 돌아온 스님은 자꾸 첩봉이가 생각났어요. 사내처럼 물동이를 번쩍이는 모습이며 척척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운 구석이라고는 없는데 배시시 웃는 모습이며 바가지를 건네는 손길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갈수록 스님은 첩봉이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루 나를 잡아 속마음이나 털어놓자 결심하고 첩봉이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첫 봉이를 보자마자 고백했습니다. 낭자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스님 말에 첫 봉이는 소스라쳤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걷는 분이 무슨 망측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첫 봉이가 냉정하게 하면 할수록 스님은 더욱 매달렸습니다. 매일 첫 봉이에게 와서 애원을 했지요. 첫 봉이는 무슨 수를 내야겠다 싶어서 하루는 스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아래 개천이 있는데 징검다리라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불편합니다. 우리 둘이 그곳에 돌다리 놓기 내기를 해요. 물론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의 뜻을 받아주기로 하고요. 스님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제 아무리 첫봉이가 힘이 세도 여자의 몸으로 돌다리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스님은 자신이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스님은 꾀가 났어요. 아무래도 첫 봉이를 좀 봐주기도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개고개가 멱도 감고 낮잠도 자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실컷 늦잠을 잔 뒤 슬슬 일이나 해볼까 하고 개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첫 봉이는 이미 다리를 다 짚고 강물에 손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던 스님은 결국 내기에 지고 말았지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첫 봉이 덕에 다리가 생겼으니 첫 봉이가 우리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베풀었구나. 스님은 그제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묵묵히 모두를 위하는 첫 봉이의 행동에 고개가 숙여졌지요. 다음 날 스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 공부를 더 하겠다며 말입니다. 그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런데 뭐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봉이가 뭔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얌전한 게 조용히 앉아 자수를 놓질 않나, 생전 안 보던 거울을 보질 않나, 옷매무새도 똑 떨어지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매만지는 게 천생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런 첫 봉이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달나라 선녀가 따로 없네. 첫 봉이가 매와 국화보다 더 예쁘네 그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날 보니 스님이 짓담한 다리도 완성되어 있었어요. 스님이 밤에 몰래 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스님이 지었다 하여 중다리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해서 첫 봉이가 지은 처자 다리와 스님이 지었다는 중다리는 사이좋게 나란히 놓이게 되었답니다.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중국 제나라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열녀 박씨 이야기에서 박씨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나라 법전인 경국 대전에도 시집을 두 번 간 여자의 자손에게는 벼슬을 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겠나요? 우리 왕조가 400년이나 이어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이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여 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집안이 높거나 낮거나 가리지 않고 과부가 되면 수절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나라 전체의 풍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과부란? 과부는 죄다 옛날로 치면 열녀들입니다. 농촌의 나이 어린 아나기든 도외지의 젊은 과부들이든 친정 부모가 억지로 다시 시집을 보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자손의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도 아닌데도
혼자 과보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깨끗이 절개를 지킨다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의 촛불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거나 불 속에 몸을 던지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다는데 그렇게 저승길 가는 것을 마치 극락이라도 가는 듯 했습니다. 연료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